병력들 나와야 하지. 지금 식량 어떻게 좀 개선해야 되지. 지금 여기 있는 자원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애들이 지금 배를 곪게 생겼어요. 지금 석재 캐고 있는데 석재가 지금 상황에 해답은 아니에요. 왜냐면 석재가 딱히 뭐가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석재가 마을의 관을 두 개 만들려고 하시나? 경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랑스의 비욘드 JH님 그리고 잉글랜드의 콜렉터 GP님 경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구한 뭐랄까 그 베타 때부터 굉장히 라이벌 구도가 많이 그려졌던 잉글랜드와 프랑스입니다. 자, 먼저 잉글랜드의 노란색 진영의 콜렉터 GP님이십니다. 1시 방향에 노란색 잉글랜드가 배치되어 있고요. 7시 방향에 빨간색 비욘드 JH님의 자 프랑스입니다. 자, 일단 진영 설명을 좀 하자면은 프랑스 같은 경우에선 공격에 좀 치중이 되어 있는 진영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왕실 기사를 활용한 플레이가 좀 아주 다분히 보일 거라는 예상이 들고 설명란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잉글랜드가 방어에 특화되어 있는 진영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제 장군병을 이용한 방어에 특화가 되어 있다라고 이제 진영 소개가 되어 있는데 방어와 또 이제 공격의 그런 매치 상황을 좀 볼 수가 있을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맵은 이 맵이 여기저기 부시할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정찰병을 이용한 필수적인 정찰병 플레이가 좀 많이 나올 거라고 예상됩니다. 사실 그 아라비아 건조한 아라비아와 더불어서 굉장히 좀 많이 좋아하는 맵 중에 하나죠. 그렇습니다. 또 맵에 워낙 부시가 많아가지고 또 막 기습적인 플레이도 나오기 좋고요. 그리고 이제 이 맵 특징이 기지 주변에 딱 이렇게 공터가 무조건 있습니다. 그래서 요 공터 안을 잘 지켜야 돼요. 사슴 스폰이 조금 눈여겨 보이네요. 사슴 군락 두 개가 다 중앙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 쪽에 잘 지금 컨트롤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양쪽 다 지금 공격 쪽으로 날아가가지고 뭐 영국 같은 경우는 이제 중앙 쪽에다가 그 성 연락막 효과를 활용하기 위해 뭐 감시 초소를 알받게 한다든지 해가지고 중앙을 먹은 다음에 주민들이 이제 중앙 쪽에 있는 사슴을 챙겨주면서 이점을 가져가는 그런 플레이가 기대가 됩니다. 개인적으로 이 맵이 부시와 함께 나무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루스가 플레이하기도 굉장히 좀 좋은 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양쪽 다 생각보다 가깝지만 그래도 뚜벅이들이 가기에는 꽤나 부담스러운 거리긴 해요. 따라서 자연스럽게 프랑스 쪽에서 왕실기사들로 러쉬를 하는 모습이 보여질 거고 기병학교 나오고 있죠. 잉글랜드 쪽에서는 장군병으로 한타를 막아낸 다음에 역공을 들어가는 그런 양상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이 좀 돼요. 아, 여기 또 사슴이 시체 부시에서 부시 때문에 잘 안 보이는 게 있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잘 하셔야죠. 예. 네. 제가, 이 부분은, 킹정할 수밖에 없다. 중앙 쪽의 부시를 잘 봐야 된다. 지혜를 잘 확보하셨어야지. 자, 그리고 과감하게 재분소를 굉장히 좀 전진 배치를 해주는 콜레토 GP님의 잉글랜드입니다. 네, 근데 지킬 수 있을까요? 상대 기지하고 거리가 상당히 가까운 편이라서. 게다가 상대가 프랑스라는 걸 한번 잊으면 안 됩니다. 언제든지 기병학교 이제 멀리 떨어져 있으면 방어하기 까다롭기 때문에 여기다가 반드시 그게 좀 지어져야 될 것 같거든요. 감시초소가 좀 지어져서 멀리 좀 떨어져 있는 일꾼들 좀 보호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재무소 아직 완성 안 됐어요? 네, 급하게 다시 건설해주고 사실 저렇게 상대가 프랑스다라고 한다면은 사슴을 시체를 좀 갖고 오든가 해서 굉장히 좀 안정적으로 플레이를 해주는 경우가 많은데 콜레토 GP님께서는 굉장히 좀 공격적으로 자원을 좀 가져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좋은 상황은 아니긴 한데 어떻게 현명하게 막아낼지는 아직까지 금을 캐는 친구들이 예, 지금 금을 좀 너무 늦게 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거든요. 네, 일단은 기병학교 나왔고요. 상대가 지금 겁 없이 사슴을 나와서 먹고 있는 걸 확인했기 때문에 빠르게 이제 기사를 보내줘야겠죠. 네.
사실상 아까 전에 아 이제 됐네요. 빠르게 예, 우회관 올라가서 장군병을 좀 뽑아줘야 될 것 같은데, 아니면 상대편이 빠르게 공격 온다. 이제 방금 봉건시대가 올라갔습니다. 알람이 뜨자마자 바로 이제 보병장성도 지어주면서 창병들 어느 정도 구비를 좀 해줘야 됩니다. 사실 이 정도로 지금 시대가 늦었으면은 보병 양성소를 같이 지어줘야 됩니다. 지금 창병을 뽑아야 돼요. 상대 기사가 언제 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렇게 아무것도 준비 안 된 상태로 기사를 맞이한다? 그냥 얻어맞기만 하는 거예요. 그때는 아이고 형님 죄송합니다 하면서 그냥 뺨만 그냥 계속 맞는. 자 바로 왕실기사 달려들어오죠. 자 이거 파밍하다가 아 물론 화살을 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긴 한데, 자 이거 화살 쏠 수 있다는 장점으로 일단 정찰병 하나 끊어주고 빠져주는 플레이 라도 나와주든가 해줘야 돼요. 일단 다행인 건 아직 왕실기사가 많이 모인 타이밍은 아니기 때문에. 아우 지금 근데 아우 주민이 많이 맞았죠. 네. 자 의회관 네, 올라가는 거는 무조건 하지 말라고. 네, 의회관 올라가는 건 딜레이 없이 올라가야 됩니다. 아니면 더더욱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싸우기 힘들어져요. 자 왕실기사 찍히는 대로 계속 적진 쪽으로 들어오고 있고요. 네. 아씨 어떻게든 지금 의회관이라도 올리려고 체주카가 지금 다 꼬여 있습니다. 영국 쪽. 어떻게든 급하게 지금 11마리씩 나와가지고 짓고 있거든요. 그러는 동안 식량을 하나도 못 먹고 있죠. 이러면은 더 힘듭니다. 식량을 누군가는 계속 해줘야 돼요. 주민을 계속 뽑아야 되기 때문에. 예, 양이라도 지금 계속 퍼먹어줘야 됩니다. 나올 병력이 없어요 지금. 완성이 됐다고 하더라도. 자 의회관 올라가고 자 보병 양성수 빨리 올라갑니다. 지금 석재 최강캐 올라오는데 이거 지금 중요할 때가 이게 중요한 데가 아니거든요 지금. 네 지금 완전 최적화가 지금 다 꼬여가지고 병력을 뽑고 싶어도 못 뽑는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주민 뽑을 돈도 없죠. 아 장군병 나오자마자 죽고. 지금 급하게 나무랑 식량만 채집하는 상황 만들어내줘야 됩니다. 그래서 보병 양성소에서 창명이 얼추 이게 나중에 프랑스 쪽에서 궁수들 조합까지 아 하네요. 궁수 조합까지 하면 이거 막을 수 없거든요. 걷잡을 수 없이 물량이 적다면. 다행히 일꾼을 견제하지 않고 왕실기사가 다른 거를 때려주기 때문에 시간을 얼추 벌긴 했는데. 자 장군병과 창병의 조합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한꺼풀 꺾인 게 좀 큽니다. 자 창병 자 성 연락망 알람 뜨자마자 창군들 달려가야죠. 자 일꾼을 보호해줘야 돼요. 일꾼들 아 랜스 차징 두 마리가 바로 랜스 차징 걸어주면은 쓰러지죠 일꾼은. 일단 양을 드시고 계시는데 양도 지금 점점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아 그 영어 씹히는 현상은 그 시작 알트탭에서 시작 버튼에서 그 시계 밑에 그 키보드 설정을 제대로 바꿔주면 됩니다. 그게 다른 키보드 싸제 키보드 프로그램 쓰고 있으면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냥 한영키 다시 바꾸시면 돼요. 네, 혹은 두 개 중에 하나로 설정이 가능하다고 한영키 바뀌어가지고 한글 입력 받는 걸로 인식되면은 모든 단축키가 씹힙니다. 아크로 얄네미님 반갑습니다. 자 창병들이 조금 더 말이 모여야 될 것 같은데 식량이 지금 너무 부족하죠. 식량이 지금 78밖에 되지 않아요. 자 반면에 식량 421, 금 367로 비욘드 JH님께서 자원을 좀 많이 쉽게 먹고 있기 때문에 궁수들도 조달이 됐습니다. 자 지금 병력 생산이 끊기면 안 되거든요. 상대편보다 불리한 입장에서 지금 전투를 시작을 했고 병력도 불리한 상태이기 때문에 상대편 병력이 오는 시간 동안 내가 더 많이 나와야 되는데. 네, 기사 왔다 갔다 해주면서 상대 살살 긁어주고 있죠. 이러면 기사 두 개씩 쪼개져가지고 상대를 양쪽에서 찔러주면 상대 쫓아오기 힘듭니다. 다 보병들이라서. 초반에 최적화가 꼬였기 때문에 지금 이렇다 할 방법을 못 만들고 있습니다.
자, 장군병들 조금씩 조금씩 계속 모아내시면서 창령들 들어와서 찔러줍니다. 자, 하지만 바로 네, 궁수들이 오게 되면서 장군병들이 지금 궁수들을 맞잡아 예, 잡아줘야 돼요. 맛으로. 왜냐면 사거리가 더 길기 때문에. 자, 이렇게 돼서 이럴 싸움에서 창병들이 앞으로 나가야죠. 아, 기사들이 잘 붙었어요. 자, 이렇게 도망가는 궁수들 장군병들을 쫓아가면서 때려줘야 됩니다. 그래도 마을회관과 같이 싸우니까 어느 정도 그래도 나쁜 약교 교준이 되고 있습니다. 네. 문제는 양이 지금 점점 떨어져 간다는 거. 네. 그러면 다음에 뭘까 열매인데 열매는 좀 멀리 떨어져 있어가지고 지키기가 더 어렵죠. 자, 빨리 재분소 빨리 지어주고 해야 되는데 여전히 자원이 없을 거거든요. 자, 슬슬 프랑스 지금 대장간도 있어가지고 이제 원거리 방업 정도 해주면은 더 강력하게 압박 넣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병력들 나와야 하지. 지금 식량 어떻게 좀 개선해야 되지. 지금 여기 있는 자원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애들이 지금 배를 곪게 생겼어요. 지금 여기서 방법은 금을 캐면서 프랑스의 금 손실을 만들어내주고 그 격차로 자기가 금을 좀 많이 펌핑해주면서 다른 싸움, 운영적인 싸움 양상을 만들어내줘야 되는데 지금 전혀 일꾼들이 일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창명 어디 가죠? 못 꼽아도 계속해서 지금 누적해서 지금 영국한테 피해가 들어가고 있죠. 주민들이 자꾸 쉬고 안심을 하고 일을 못해요. 기사들이 자꾸 들어왔다 나갔다 하니까. 네. 창병 너무 들어갔죠? 자, 그 사이에 장군들의 국명 빨리 잡아내야 죽어요. 자, 거기다 감시초석까지 올라갔으니까 여기 있는 사슴은 더더욱 만나기 좀 힘들어집니다. 지금 업그레이드 할 수도 없을 거예요. 지금 자원이 너무 메말라가지고. 석재 캐고 있는데 석재가 지금 상황에 해답은 아니에요. 왜냐면 석재가 딱히 뭐가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석재가 마을의 관을 두 개 만들려고 하시나? 근데 지금 당장 지키기도 벅찬 상황에서 마을회관을 지을 수 있을까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성벽이에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성벽 하나 올려놓고 성벽에서 사거리 업그레이드 된 장군병들로 일단 방어하면서 내장 어떻게든 만들어내겠다. 이건 사실 성벽 때문에 예, 돌성벽하기 위한 예, 임시 돌캐기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정도에 한 100원만 있어도 되거든요? 여기저기 보호하고 싶은 데가 많아서 그런가요? 근데 장군병의 화살을 무시하고 지어도 결국에는 당장 그게 도움이 크게 되는 거 아니라서 지금 자원 주민이 끊긴 상황이라 역으로 견제를 가도 모자란 상황이거든요. 아니면 아예 배를 깨던가. 성벽 갖고는 많이 힘듭니다. 그냥 지키는 것만으로는. 자, 제가 드릴 수 있는 방법은 장군을 조금 더 뽑아요. 뽑고 적군의 일꾼 테러를 하는 그런 상황이 나와야 됩니다. 지금 오히려 일꾼에게 굉장히 좀 신경을 못 쓰고 있는 상황일 거기 때문에 잉글랜드의 장군이 일꾼을 테러해 주면서 어떻게든 5대5 상황 만들어내 줘야 됩니다. 지금 점수 격차도 지금 거의 800점 가까이 나기 때문에 자, 병력 싸움에서 밀리죠. 자원을 못 캐다 보니까 완전히 말렸습니다. 자, 싸움 완전히 말렸고요. 자, 장군은 요거까지 끝나면 사실상 예,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고 이렇게 게임 끝나게 됩니다. 자, 이번 경기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